아니 오늘 왜 이렇게 좀 되게 목소리가 아 일단 늦지 않고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젠틀한 하시지? 아, 네 오늘 왜 이렇게 젠틀하세요? 이것도 한번 부르셔야 됩니다. 뭐요 그게? 마우스 스프레이라고. 마우스 스프레이. 아빠 이거 먹는 건 아니에요. 일곱 번씩 뿌리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뿌릴 거예요. 아! 아니 거기다 뿌려! 양치를 하고 이거 좀 하고 있습니다. 양치도 하고 네, 이것까지 뿌려요? 네. 와! 왜요? 아니 그냥 이제 그 원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 오늘 머리도 되게 단정하게 빗어가지고 약간 그러네 진짜? 어. 아빠 오늘 약간 구준표 스타일인데? 아니요. 왜 최종국 경비와 조경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네. 의자. 맞박이야. 네. 왜 또 굳었어? 맞박 왜 긴장하지 마 임마. 아이, 뭔 소리예요, 우리. 아니, 척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 아니 근데 두비도 합방 많이 했잖아.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합방할 때 맞박이가 뭐 다른 어떤 시그널이 아닌 게 보이는 거 없었어? 맞박이가 좀 원래 누나들을 좋아하고 맞아. 생머리를 또 좋아하고 맞지.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살짝 어? 이 자식?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갑자기 뭐 최근에 그 뭐 마이민 씨 뭐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유진 씨랑 또 술을 마셨다고 어이구. 뭔가 좀 뭐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여자 먹는 남자는 좀 아 그치 아예 방송을 한 거에다 뭐예요 여러분 다 체크해보죠. 저는 이제 괜찮다 마인드. 모든 여자들 많이 만나봐야 된다. 오 그래야지 그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일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일한 거죠 형님. 맞죠? 아 저도 예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어. 아니 내 오빠랑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예전에 둘이는 되게 오랫동안 친한 엄청 친해. 얼마나 됐어 둘은? 나 이제 6년 차이가 거의 5년? 5, 6년? 아 5, 6년 됐어? 노캠 시절 때 초창기 때부터 그냥 다 안 쓰고 거의 6년 됐죠. 아 얘네는 캠을 안 키고 방송을 맨 처음에는 캠 안 키고 1년 동안 하다가 캠 공개도 저랑 같이 했어? 같이 했어. 여기 딱 바로 옆에서. 왜냐면 옆에서 하면 네. 더 예뻐 보일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노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 예쁘게 나온다 이 스토리 돌아가지고 바로 저한테 거의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자! 와우! 오늘 본방은 뭐죠? 오리온제랑 네. 찌개랑 네. 소세지. 소세지 볶음까지. 이게 사실 오리온제를 직접 그 가서 먹다 보면은 이 소세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저는 네. 진짜 필수입니다. 네, 필수기 때문에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 그거 허예나 주려고 퍼는 건가? 네네. 누구로 두개를 아~ 아니 사랑 앞에서 장유유소도 없어 이 자식아? 와 아유 맞박아 너 진짜 네가 살면서 형한테 뭘 퍼준 적이 나 있냐? 아 지금 봉우 형 퍼주고 있어. 야 봉우 형 퍼주고 있다고? 아니 근데 합격 1합격 1합격이요? 왜? 아니 다 챙겨주잖아. 아, 좀 근데 엄격하게 해야 돼. 아 알았어 다시 야 근데 맞박아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진짜 한번 물어봐도 돼? 네 이만희가 더 이상형이야? 토끼에다가 더 이상형이야? 그 하나만 진짜 궁금해. 아, 나도 궁금할 거야. 아, 이건 크지. 근데 그거는 제가 녹음만 당했습니다. 아이씨! 아, 근데! 아니, 근데 분명히 저한테 이만희가 이상형이라 얘기했어요. 아니, 예나가 훨씬 이쁘지. 안 먹는다고. 아, 왜? 그, 이만희는 너 그, 저기, 동생 먹는 게 없어? 아, 이만희도 많이 친하긴 한데, 아, 그래도. 면상만 봤을 때는 얘나지. 면상만 봤을 때는. 어? 아니 근데 네가 아무리 네. 오빠지만 그래도 얘나가 약간 여자로 보이거나 이런 적은 없어. 아. 친구의 이제. 아 네. 예 또 이제. 아빠야 또 참고해. 그거 알겠지? 동경해. 에 참고. 아 근데 저는 저는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여자에 맞춰줄 겁니다. 어? 여자가 이제 공기를 하기 싫다. 무조건 녹음해. 근데 공개를 안 하고 맞춰주는 스타일? 그죠 아 그러면 너는 그냥 아예 작정하고 BJ를 만나겠다는 거네? 뭐 다른 건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BJ를 그냥 아예 그냥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제가 저도 일반인분을 만나고 싶지만 저는 새벽에 일이 다 끝나서 BJ랑 거의 연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말로 저희 같은 이제 이 왁구로 솔직히 말해서 BJ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얘나 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뭔 소리예요? 맞잖아요. 아, 뭔 말이에요? 아, 막말로 지나가다가 얘나 같은 애들한테 BJ 아닌데 말 걸었어.
친구당해. 오케이, 나 네가 뭘 알아? 너 네 얼굴을 살아봤어? 쟤 밥도 못 먹어요. 진짜 말 못 걸어. 아니, 맞박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내가 정확하게 알아. 우선 긴 생머리에 묶은 머리가 잘 어울리고 눈이 동그랗고 검은색 위옷이 잘 어울리고 맞아. 하얀색 긴바지가 잘 어울리고 맞죠, 맞죠. 마음씨가 붓고 그죠? 이상입니다. 네, 뭐해, 누나? 아빠요. 수윤아 뭐해요? 수윤아 먼저 썼다. 왜 아빠 화요일은 너가 일정 있지? 그래 축구 보러 가래. 축구 보러 가. 아 맞아. 나이민 씨랑 축구 보러 간다 했어. 아 친구 프렌드. 근데 봤는데 돌아오는 기차를 예약 안 했다고. 아 근데 마이미님이랑가? 아니 형님 이거. 아니 여자랑 반둘이? 응. 아니 축구. 대한민국 응원하러. 문선민 형님 보러. 문선민 형님 보러. 대한민국 응원하러 뭐 인정해. 대한민국 응원. 그럼 인정해 줘야지 임마. 대한민국 응원. 그래? 대한민국 응원은 맞긴 하지. 아 에릭센 이거 뭐 선수 하나 정도만 바꿔도 괜찮지. 어 그러니까 너무 별로여가지고. 아 에릭센 너가 짜줬잖아. 잘못 봐라. 전 근데 사실상 맨유를 잘 몰라요. 아 맨시티여서? 저 맨시티라서 누나. 맨시티도 아니잖아. 아 팀은 메시 아니지만 쟤 네. 장난 아니잖아. 쟤는 지금 막 첼시랑 뭐 그러니까 오랑 메아리랑 뭐 섞었다가 에이시밀랑 갔다가 막 저래. 누가 지금 나랑 그 마이미 씨랑 이만희랑 다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 아 무슨 스토리에서 와 근데 그거 버르시네 진짜. 버르시네. 어 버르시네. 아니 빅파에서 거의 막 지금 오히려도 아니야. 오히려도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삼삼삼 느낌으로 막 여러 가지 하고 그래. 막방이랑 합방하려고 저기 빅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부러 정성스킨 김봉중 합방할 때는 이제 첼시로 팀 맞추고 김민규 합방할 때는 맨시티로 팀 맞추고 아 아니요 이상호랑 할 때는 이제 맨유라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도 맞바위가 있어야 좀 그래도 좀 합방할 때 이게 진짜 인정. 아 진짜 인정.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맞바위 실력 있지. 그러니까 거의 좀 연습 많이 했어요 그거를. 비방으로? 네, 비방으로 연습했나 했어. 강화 제로 차는 걸? 비방으로 연습. 강화 제로 차는 걸?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예. 스케줄만 이제 강좌만 했으니까 예. 아 이거 내가 속도라도 빨라야겠다. 속도라도 이제 연습했죠. 아 진짜? 비바 모든 위치 뭐가 있는지 알아 이제. 그 비방으로 연습한 거야? 네, 네. 노력하네. 아, 대단해. 후쿠님 처음이어서 남일크에 공방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화를 진짜 못한다. 원래 맞바위가 강화 잘하는데 맞바위 닦았잖아 나한테. 맞바위? 비바보 강화는. 형님 여러 개 해서 하나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 개 망치도 많이 했잖아요. 형님 100개 해서 하나 붙고 이제 나이스! 맞았다! 맞바위 정상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악플 달렸잖아 이번에. 무슨 얘기하세요? 이들 맞바위 유튜브에 악플 달지 마! 뭐야 뭐야 뭐야. 표정 한번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바로 무섭다고 막 그랬냐.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은 진짜 의에 있어요. 아니 가만히 그냥 아니 표정을 가만히 있어 화난 줄 알아 사람들이. 아 아니, 그래 근데 항상 좀 웃고 이런 웃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당시 좀 많이 웃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무표정 있어 화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경훈님 봤을 때 좀 네. 많이 화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잘 안 웃는 것 같아서. 아 보니까요 저 잘 웃는데. 이제 착한데.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사랑 아니에요. 막방이한테.